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 또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또 시장에 부담이 주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시각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왜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애플도 러시아에서 판매를 이제 중지해야 하겠다, 당분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인 이런 중요 산업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미 상무부가 우리가 이제 잠든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3.1절 당시에 수출 통제 발표를 하는데 7개 분야 57개의 하위 기술 항목에다가 이 FDR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허가를 받고 팔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독자 제재를 했던 그 27개국, 28개국인가요? 이 정도 나라하고 해서 한 32개국 정도는 여기들은 예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제외가 맞습니다.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자 제재를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나 인도나 대만 같은 나라,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좀 걸려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러시아 수출 품목에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IT 제품, 모바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이 제재되는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그러니까 3월 3일에 일단 미국 측하고 FDPR에 대한 면제 여부를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반도체에 대한 수출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0.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각종 그 이런 모바일 장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들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이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누구냐면 삼성전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를 돕는 경우에는 어떤 나라도 간두지 않겠다, 특히 중국에 대가 대놓고 이런 그쵸. 거를 겨냥을 하는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식의 사인이 나왔죠. 네, 일단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무부 부장관하고 이제 우리 네. 측하고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만나가지고 한국이 일단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금융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미 상무부가 환영 의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3일에 즉 내일 하는 협의회는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럼 빠질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보다는 외교적인,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의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 상무부가 어떠한 잣대를 대고서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긴장은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일, 즉 내일 됐을 때 이 정부의 FDPR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협상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우리 정부는 일단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뭐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로 우리도 그런 규제 제외 대상에 좀 포함이 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러시아 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뭐 제공해주겠다, 뭐 글로벌 기업들 애플은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우선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이 우선은 당장에 오는 이 소나기를 피해가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의 문제니까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기업들이라면은 여기에서 앞으로 아마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아마 한 달 안에는 어느 정도는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좀 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이나 이런 것들, 국가의 정책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고 또 평가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일단 이것들이 바로바로 또 반응하면서 출렁거리는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뭐 전쟁이라는 이런 안 좋은 불상사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빠르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그 추이도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투자의 힌트나 방법도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소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